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7일째 진행된 가운데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예천읍 우계리 한천 용우교 상류 1km 지점에서 은풍면 금곡리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이 25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2명입니다. 앞서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실종자 수색에 인력 560여 명과 헬기 5대, 드론 20대를 투입했으며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 복구에는 3,3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습니다.